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하원의 민주당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모레 법사위 표결을 그리고 연내 하원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자 정치적 광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권력 남용, 의회의 탄핵 조사 방해라는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제럴드 애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의 직무상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탄핵당할 만한 위법 행위며 하원이 탄핵 조사를 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에 대해 전례 없고 단정적이며 무차별적인 저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탄핵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압도적이며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이번 주말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표결은 12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표결이 마무리되면 하원 전체 표결이 실시됩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하원 표결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상원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조성 등 결과로 능력이 입증돼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한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